가수분들과 또 새로 오신 매니저들과 함께 또 1차 경연 끝냈습니다. 조관호 씨, 예. 오늘 저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좋은 무대였습니다. 근데 아까요 노래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예요? 조관호 선배님 혹시 저기 변성기가 안 오셨어요? 너무 미성으로 뽑아내시니까. 변성이 안 돼서 이거? 아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수하고 매니저 팀이 있잖아요. 네네. 유일하게 팀명이 있다고. 어, 그래요? 저 관우와 장비, 관우 장비. 왜 그거는 빼세요? 조관우와 중장비. 네.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한 글자씩 더 네, 관우 장비. 그러면 저 장희든 씨, 예예. 네. 예. 즐거웠어요. 아. 네. 오래 즐기고 싶네요. 네. 카메라 리허설 때도 네, 제가 네. 뵀었고 네. 그다음에 본방 때도 뵀는데 떨리는 걸 제가 확연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카메라 리허설까지는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렇게 안 떨려? 네. 예, 제가 네. 그랬었어요. 어. 그쵸, 상규 씨? 네, 네, 맞아요. 예. 누님께서 너무 네. 안 떨려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근데 막상 아까, 무대에 서시니까 갑자기 두꺼움. 아. 세상 살면서 점점. 저한테 의지하는 여자분은 처음 봤어요. 너무 의지됐어요. 네. 그 사실 저 장혜진 씨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래 즐기고 싶다고.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서바이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경연 결과가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한번 우리 장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먼저 새로 오신 두 분 환영합니다. 박수! 네. 나는 가수다 제3라운드 1차 경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3라운드 1차 경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1위부터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1위? 1위요? 예, 1위부터. 1위입니다. 1위. 2위부터. 1차 경연 때 점수를 많이 받는 게 2차 때 좀 많이 유리하죠.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BNK 씨가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경을 많이 봤죠. 제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1위. 오늘의 1위는 조관우 선배님. 말로만 듣던 그 마의 가성을 직접 보니까 조관우 선배님 무대가 개인적으로 여자보다도 더 높은 음역대로 지금 노래를 소화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좀 신비로웠어요. 자, 오늘의 1위. 제 생각에는 그 주현 씨가 오늘 굉장히 본인이 발휘하려고 했던 것들을 10분 다 발휘한 무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범수의 무대가 음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편곡이었어요. 오늘의 1위는? 자, 오늘의 1위. BMK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무대를 장악하시고 한바탕 놀고 가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박정현 씨, 아 역시 아 그분은 진짜 마음으로 감정 표현을 우선으로 삼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박정현 씨가 더 깊게 하지 않았나. 자, 오늘의 1위. BMK 발끝까지 이렇게 짜릿한 경험은 처음인 것 같고요. 오늘
저에게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레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네. 사실로는 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해서 너무 불안해서 오늘 사실 이 공연장 경연을 보러 남자친구가 직접 왔거든요. 근데 결혼식 하기 전에 제가 정말 오늘 너무 멋진 선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정말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 생애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처음 받아본 것 같은 느낌? 사실 오늘 아침에 꿈을 꿨었거든요. 안 돼, 이게 안 돼. 어떡해. 정말 꿈에서 어머니를 뵀어요. 근데 어머님이 웃어주시고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오늘 1위를 해서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네.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한테. 네. 오뚜기 말도 박았어요. 오늘 네. 자, 이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2위 발표합니다. 네. 2위. 제 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2위입니다. 축하치. 오늘의 2위는 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2위. 마치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이 몇등 석차 해주셨는데 꼭 그때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아예 뭐 공부도 안 하고 기대감 없이 불리니까 불린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꼴찌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한 5위 정도 하지 않을까? 네. 밴드 음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적으로 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진심 어린 위로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2위는 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2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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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까지 상상을 못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항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현 씨 축하합니다. 오늘 1차 경연 3위입니다. 오늘의 3위. 제 3라운드 1차 경연 3위. 와이비. 예! 와이비. 예! YB. Yeah! YB. Yeah! YB. Yeah!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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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섭외하셨는데. 예. 네. 아, 저는 저 진짜로 치리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네. 그 저희 무대가 뭐 늘 하던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새롭지 않아서 좀 걱정했는데 멤버들한테 뭐 네. 3위면은 뭐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은 게 1등, 2등도 그렇지만 사실 3위가 제일 좋은 게 부담도 약간 좀 덜하고 부담이 덜. 네. 그리고 하위권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실 가장 명당자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1, 2, 3위까지 발표했죠. 자, 이제 4위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제 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4위입니다. 4위는 아, 다음번엔 좀 불러줬으면, 다음번엔 또 불러줬으면 점점 멀어질 때마다 꼴찌 아니야? 꼴찌면 어떡하지? 그냥 확 울을까? 막 예. 나갈까?
머릿속에선 상상을 막 했어요. 4위는 옥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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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가. 이게 지금 주현 씨 일단 소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새롭게 가수분들이 오시면 4위까지 발표가 돼서 두 분은 지금 또 심정이 특히 또 장혜진 씨는 정말 오래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근데 뭐 지금 대체 이차경연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기회는 뭐 있습니다. 예. 어 일단은 점점 불안하죠. 하위권에 들었으니까. 그래도 어디 끝까지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예. 치료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예, 너무 실망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엔 한번 일을 갈아보겠죠. 예. 아, 한 5, 6위? 근데 새로 오신 두 분도 네. 두 분이지만 네. 범수 씨가 아 입고 있었네요. 표정 많이 어둡네요. 지난번에는 예. 1위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예. 예. 저는 뭐 어떤 순위든 겸허히 이제는 받아들일 네. 각오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예능도 잘해. 예능도 잘하면 어떡해. 야 최고야. 이 상황은 아무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예능도 잘해. 이제는 또 자 1, 2, 3, 4위에 이어서 이제 5위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제 3라운드 1차 경연 결과 5위입니다. 오늘의 5위는 5위 이상만 되면 좋겠고요. 등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익숙하실 거예요. 저 뭐 맨날 그 뒤로 쳐지는 거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의 5위는 장혜진. 예. 장혜진. 예. 장혜진. 예. 장혜진. 예. 누나, 3등 맞췄다. 5등. 5등. 5등 맞췄다. 아, 그러니까요.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선방했어요. 아, 선방했어요. 정말 희한하게요. 오늘 지상렬 씨가 많은 걸 맞추셨어요. 아까 순위를 잠깐 이렇게 점쳐봤을 때 5위 정도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예. 그랬는데 딱 맞췄어요. 어, 자리 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축인 묘진사. 이거 하셨어요, 아까도. 그래도 아주 하위는 아닌 게 거기 하위에서 탈피한 게 이제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다행스럽긴 한데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자 이제 6위와 7위 두 분만 남았습니다. 제가 6위 7위입니다. 야. 저건 따로 있네. 6위를 발표하면은 발표 그렇죠. 안 된 분은 자동으로 네. 7위가 되는 거죠. 그런 탈락은 없습니다. 탈락은 네. 없고요.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분이. 이 김범수 씨 그리고 네. 조관우 씨 두 분입니다. 이거 발표할 때마다 이거. 자 오늘 1, 2, 3, 4, 5위 다 발표했고요. 이제 6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6위. 오늘의 6위는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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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우. 공동 6위입니다. 공동 6위입니다. 공동 6위입니다. 조관우. 공동 6위입니다. 표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표가 똑같아요. 네, 표수가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잖아요. 공동. 예.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오늘 꼴등이 없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쳐주시죠. 네. 네. 저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 이미지 관리도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네. 그 아... 요즘 본인이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굴 있는 네. 가수가 되셔가지고. 아, 네. 얼굴이 붉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또 조관우 네. 관우 오빠 선배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좋은 무대에 서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후배 가수지만 처지지 않고 범수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영광입니다. 예, 아무튼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죄송하지만 솔직한 지금의 마음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썩 기분 좋진 않아요. 아니, 이거 훨씬 더 좀 마음이 좀 변해지고.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경연의 1등과 이 마지막 등수의 득표율 차이가 6%밖에 박빙의 결과가 그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그래서 다음 최종 경연에서는 1등을 하시더라도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 진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자신과의 경합입니다. 한번 떨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라는 생각. 한탑으로는 참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음악들 나도 시도해보고. 이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작품이 나오도록 뭐든지 지금 다 포커스가 나는 가수다가 1번이에요 지금.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경연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냥 새롭게 그냥 경연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처음 경연하는 느낌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선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